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해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권세 충만하여서 올 한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한 해가 시작될 즈음이면 누구나가 다 새로운 한 해를 두고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 소망들, 계획들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 신년 기도 제목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 속에서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정비하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할 일들을 꼽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록해 두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벌써 올 여름에 휴가 계획도 세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미리미리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소망과 신년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종류의 존재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인간에게만 이 설계 능력이라고 하죠. 기획하는 것. 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인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주십니다. 부어넣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하나의 선물이 생각, 기획, 계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미리 생각한다, 뭔가를 기획할 수 있다,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만물과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할 것,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할 것을 아십니다. 그걸 예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플랜 B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서 고난의 시간들을 겪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져서 나아가게 될 이 역사적 설계 이것도 누가 하셨을까요?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계획들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설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결단코 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뜻과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려다. 이걸 본 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본 분들이 그것을 자기의 소원, 내 인생을 들여서 이룰 그 일로 기쁨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 그 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과 뜻을 어느 순간 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전 존재를, 자기의 젊음을, 자기 자산을, 자기의 에너지 모든 것을 쏟아서 이루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시는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설계를 가슴속에 보고 그 계시를 받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살아간 인생의 삶의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노아가 그랬고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삶을 들이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삶을 들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가 그 연세 든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아, 여호수아가, 삼손이 자기 전 존재를 바치고, 다윗이 그 뜻을 보고 궁에 편안하게 거할 그때에 하나님에게는 천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그 성전 드려주고 싶은, 만들어드리고 싶은,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소원을 갖고 성전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엘리야와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척박한 삶 속에서도,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 예, 뭐 다 바울,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자였던 바울, 디모데, 어린아이였던 청년이었던 그 디모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이들은 원래 뛰어나고 탁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은 다 일반 백성,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반응한 거예요. 자기 생을 거기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본인만 복받은 게 아니고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세계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 출애굽입니다. 예, 애굽을 탈출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 출애굽을 계획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과 택정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거대한 물줄기를, 역사의 물줄기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신적 수준의 설계와 계획 말고 인간적인 수준, 역사, 인간의 그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출애굽을 기획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자기의 필생의 사명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 대목이에요. 저 이걸 이제 풀어갈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풀려지고 이 말씀이 전달이 될 때에 이야 요셉이 저걸 깨닫고 저기에 자기 전존재를 드리는구나.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 개인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처음 계시한 사람은 요셉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을 이렇게 주니까 함께 맺게 됩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새들이 날아오는 걸 쫓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는데 바로 그때 출애굽에 대한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건데 인간이 받기에는 되게 흐릿한 마치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같이 하나님은 사실은 명백한데 인간이 받기에는 아직 이성과 합리성과 그 어떤 영성과 이런 것들이 그것들 다 수납하기에는 모자란 그래서 이게 출애굽을 뜻하는 건지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단서들이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할 때 네 자손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이방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애굽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지죠. 객이 됐다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몇 년간요? 예, 400여 년간 살게 되고 거기서 네 자손이 괴롭힘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중노동을 하는 종살이, 그러니까 노예민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재물을 가지고 이게 물론 이제 내가 그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이거는 이제 열 가지 재앙을 얘기하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네 자손이 나오리라 할 때 큰 재물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신의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재물을 갖고 짓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친절하신 게 이 400년 동안 무보수로 고생한 이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하시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말 디테일한 주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 나오리라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꿈속에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비전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대로 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알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된 말씀들을 보면 땅과 후손에 대한 말씀들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대한 기록은 어느 때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비로소 요셉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 당시의 성경은 전부 구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꿈을 꾼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대한 계시를 한 건 확실한데 이게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던 듯합니다. 그래서 흐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전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서 어느 날 누가 또 꿈을 꿉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이죠. 하나는 곡식단에 대한 꿈,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그래서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이거 별개입니다. 별개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근데 요셉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과 그리고 형님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의 생활 속에서 잊혀지게 돼요. 지나간 꿈이 됩니다. 아, 먼 옛날에 꾸었던 개꿈 중 하나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그리고 이 30살에 총리가 되게 했던 결정적인 바로의 꿈 해석대로 7년간의 풍년이 오고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이 오는데 흉년 2년 차에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가족도 기근 때문에 위기를 처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형님들에게 가서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가서 좀 사오느라 하고 이제 명을 내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곡식은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전략 자산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략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됐지 않습니까? 함부로 반출을 못 해요. 인재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도 M&A 이런 거 그냥 못 합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전략 자산이라서. 이 당시에 최첨단 전략 자산이 뭐였냐면 곡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그 수급을 조절했습니까? 총리가. 총리가. 오면 이걸 수출을 할지 말지까지 결정을 하고 수출을 얼만큼 할지까지 그 수급 조절을 총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가나안에서 내려왔어요. 누구에게 절합니까? 총리에게 절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어떻게 일개 이방인이 직접 총리를 아련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 당시에 제도적 시스템이 그랬다. 총리가 직접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 이게 형님들인 걸 바로 알죠.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고 옛날에 형님들이 내게 절하는 그 꿈 그게 언제였어요? 17살 때 꿨던 그 꿈. 지금 몇 살이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 흉년째예요. 몇 살이요? 39살. 17살 때 꾼 꿈이니까 22년 전 그 꿈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곡식 때문에. 그때 꿨던 꿈이 뭐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잊혀졌던 그 꿈이 생각나면서 현실화된 이 모습을 요셉이 경험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완전히 전율하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을 해서 요셉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잊혀졌던 그 꿈이 빡 하고 생각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하신 걸 그냥 무조건. 아유, 그 이 요셉이 그때 그 꿈을 생각하고 아 이게 개꿈이 아니었구나.
그냥 꿈꾸고 잊혀버릴 만한 그런 꿈이 아니었구나. 이건 계시적인 꿈이었구나. 왜냐하면 곡식당이 이게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꿈대로 역사하셨고 그동안 요셉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형님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팔려가서 그러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살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의 청결한 의무를 하나님께 성결한 의무를 최선을 다하며 지키면서 사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는 거 그거 굉장히 출세할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줄 서는 거예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높을 때도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무너지고 감옥에 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꿈을 해석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그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복직되는 그분에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물망초같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죠.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붙듭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가 꾼 꿈을 그대로 바로 맞추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그 속에서 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 속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뜻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지난 9년의 헌신과 수고, 아니 그 이전에 17살부터 그렇게 애썼던 그 삶, 보디발의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애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거친 사회, 이방 사회 속에서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수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생각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내 이후의 삶을 어디다 쏟아 부어야 될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까지 이때 순간에 다 뚫린 것인지 어떤지는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때로부터 성경을 깊이 묵상해보면 50장까지를 쭉 묵상해보면 42장부터 50장까지를 묵상해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을 알게 됐고 그것을 품게 됐고 그것을 치밀하게 기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보내셨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겁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을 전부 간증과 고백과 훈장으로 싹 바꿔버리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7절, 8절을 6절, 7절을 보면 잠깐만요. 7절, 8절을 보면 여기에 출애굽의 단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우리 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큰 구원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전 세계에 몰아닥친 가뭄,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이 야곱 가문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총리로 삼으셨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큰 구원은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두 가지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출애굽인 것이죠.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장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뭐 했어요? 입관. 제가 이거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사를 입관부터 하관까지 하게 되는데 입관만 하게 됩니다.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1명은 다 애굽의 입관이 되고 하관이 됩니다. 네, 유독 요셉 이 한 아들만큼은 애굽에서 입관만 하고 가나안에서 하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왜 그러냐? 야곱은 유언으로 내 당신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내 시체를 여기다 두지 말고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사해라. 거기서 하관을 해라. 라는 말씀. 요셉은 뭐를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서 그 민첩하고 지혜로운 두뇌로 총리라는 직분을 마음껏 활용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부르는데 어디다 세팅을 하냐면 어디다 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어디에 위치시켜요?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디? 고센 땅 람셋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위치가 어딘가? 저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애굽 삼각주에서 어디예요? 동쪽이죠. 동쪽. 람셋. 저 지점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삼각주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지점. 그러면서 저 땅은 목축하기가 좋아요. 물기가 있어서 풀들이 잘 자라나요. 그러니까 예, 마치 강동구 같아요. 이 서울시의 강동구. 여기서 바깥으로 저 강원도로, 강원도 같은 데가 저 태백이거든요. 아, 저 태백 같은 데가 저 가나안이거든요. 그 여기서 쭉 빠져나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목축을 하기가 좋은 땅 람셋에다가 위치시켜서 가족들을 먹이고, 이 가족들은 전부 목축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에 편리한, 그래서 경제생활도 부욕해 하고 왕의 가축들을 전부 키워버립니다. 전략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번성하고 풍성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정말 요셉 한 사람이 저걸 다 기획합니다. 이 당시는요, 우리가 다 알지만 3500년 전 이때는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씨족이 가문이 자라나가지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에 있었으면 저들은 옆에 있는 민족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져. 왜냐하면 정글 같고 밀림 같은 때거든요.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거든요. 그러니 뭐 70여 명 되는 야곱의 가족들 수 틀리면 누군가 해쪽 속이 와서 누가 와서 금방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야곱 가족을 안정된 강대한 나라인 애굽의 라함셋, 고센 땅의 라함셋이라는 곳에 안정적으로 두고 외세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편안하게 순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 주시는데 그것을 요셉이 전부 세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본 그 사람이 자기의 생을 들여서 본인만 먹고 산 게 아니고 본인만 총리라는 영광을 누린 게 아니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번성케 하고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엄청난 초석을 요셉이 깔아버린 것.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이 일을 이스라엘 가문,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 요셉의 역할을 너무 귀히 여겨서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이. 근데 장자를 만들어버립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4대 사건과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대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루벤은 침상 더럽혔으니까 유다가 나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가족들을 구원했던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요셉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몫을 열두 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둔촌동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벌써 땅밟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뵈면 그냥 돌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2월 달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벌써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을 받은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라 전진하는 교회의 표어에 맞춰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한 주간 했습니다. 새벽기도 같이 열심히 나오셨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먼저 물질로 마중물을 붓겠다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가슴에 새겨주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응하세요.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가슴에 품고 자기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혼과 가정과 가문과 그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체를 그분을 통해서 부요케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